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와,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멋있다.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와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촥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아드리는 것 같아요.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이게 말이 돼요? 이병 주제.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두 번, 이제 치과 사건 한 번, 공황 사건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안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안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뭐 0.1초도 안 돼요. 금방 뗐으니까.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쳐 연병할 놈을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세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전화세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요. 아버지 얘기가 해석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의 언어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최근에 조금 알아냈어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남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발레단하고 합동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발레리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문해요. 표정, 표정 예쁘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펴고 퇴장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걸그룹을 하셨을 때 그런 코치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힘든 티 내지 마, 헉헉 소리 내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동작을 얘기 안 하시고 표정만 얘기하시네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표정을 지으려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표정 없이 동작만 해봐요. 스포츠지. 선생님,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용수들은요, 점프, 즉 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표정을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안 힘든 척. 더 나가서 더 예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힘든 일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맛있는 거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전 지금도 현역이어서요. 출근하면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배어나 있는 거예요. 와. 표정! 이유가 있어요. 걸그룹 표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우리 모두는 발레리나 발레리노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점프라는 중력에 반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표정은 반대로 더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이런 게 연인 관계고, 이런 게 부부 관계고, 이런 게 서비스고, 이런 게 세상 모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끝나고 좋은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거.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고, 좋은 프로도 보고, 자연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마음에 좋은 걸 먹으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먹고 내가 아이가 생기고 나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알아들으면 제가 보기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이나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상처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저는 또 느끼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저는 이제 어려서 엄마한테 많이 삐졌던 것 같아요.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달라고 한 게 있는데 안 사주면 뭐 한 2, 3일 말 안 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대민지원이라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제 선배님들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안에 치아가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감을 한번 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왜 말을 못했냐면 저기 딱 감이 보였거든요. 감나무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목소리와 감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엄마 나야 이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냐? 그런데 갑자기 저 홍시 수백 개에 엄마 얼굴이랑 내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준 거랑 내가 아람단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해준 거랑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뭐 엄마한테 영안사전 산다고 돈 받고 한영사전 산다고 돈 받고 막 엄마한테 거짓말 친 거 막 온갖 그게 정말 그 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우냐? 그런데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감 좋아하잖아, 이씨.
근데 이제 고참이 그걸 본 거예요. 전화하는 걸.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하시는 얘기에 제가 아니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바라건대 그때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감나무 같은 그 때가.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 살아계셔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로. 사랑의 완성은 계좌이체. 아버지한테 돈부터 보내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거래요. 추억은 웜홀 같은 거래요.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멀리로 가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7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도 우주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매우 가까운 행성이에요. 근데 자식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이 속도가 팽창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만나려면 이 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이. 그런데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거리를 통과하는 게 웜홀이래요. 전 추억은 인간을 만나게 하는 웜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자의 일생. 그러면 이제 엄마는 돌아가셔도 나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이게 엄청난 웜홀이 되어서 SF 영화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내 온 영혼이. 그리고 엄마가 그때 바르셨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때 이불도 보여요. 동백꽃 그렸던 빨간 이불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순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하고 웜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웜홀을 통과할 때는 중력을 1을 지으라고 하면 7G, 8G, 그러니까 중력의 7배, 8배의 이 눌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웜홀 통과할 때 배우들이 어떻게 되죠?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추억을 쌓는 데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어색함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웜홀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님이 우주가 내 우주랑 멀어졌을 땐, 그리고 나중엔 결국 가장 먼 이 시간은요 죽음이거든요. 이 끝과 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근데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웜홀은 추억이죠. 아빠하고 뭔가 한번 했던 추억,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 아버지가 부르시던 그 노래.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신이 너무 우주가 팽창돼서 멀어지기 전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웜홀들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오신 분이 계시거나 연인과 가족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청이 그 작은 웜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